우선 헬로윈 사고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과 그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적 재난 발생 시에 그 미디어의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사고의 책임은 경찰,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적 기능을 담당해야 할 공영 방송사에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4대 공영 방송 KBS, MBC, YTN, 연합뉴스 TV는 사고 발생 전인 10월 29일 저녁까지 안전에 대한 보도는 없이 헬로윈 축제 홍보 방송에 열을 올렸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사고 당일 오후 6시 34분부터 11차례에 걸쳐서 경찰 신고가 쇄도하는 상황에서도 현장에서 중계차를 가지고 이를 취재하는 방송사가 사태의 심각성을 보도하는 보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압사 우려의 현장 상황을 목도하면서도 헬로윈 분위기 띄우게만 열을 올린 것입니다. 한번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MBC 바로 저녁입니다. 제목은 3년 만에 노마스크 헬로윈, 이태원에 몰린 구름 인파, 앵커는 경찰도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경비병력을 늘려 사건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막은 경찰 200여 명 배치, 불법 촬영 강제 추행 단속, 구름 인파 몰러 3년 만에 헬로윈 만끽 이렇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바로 직전 방송입니다. KBS 3년 만에 거리두기 헬로윈 북적, 불법 촬영 마약 단속도 경찰은 평소보다 많은 순찰 인원을 배치했고 현장 지도 단속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들뜬 분위기 뭐 이런. YTN 3년 만에 돌아온 노마스크 헬로윈 축제 분위기, 그리고 어느 때보다 들뜬 모습, 분장한 시민 가족 아이들 자막, 아이들 사탕 주세요. 연합뉴스 3년 만에 노마스크 헬로윈 이태원 구름 인파, 앵커 멘트 용산구청과 경찰 당국이 증거가 단속에 나섰다. 그리고 거리 곳곳에 여러 가지 유령 호박 인형, 3년 만에 돌아온 헬로윈, 영업 제한의 기대감 상승, 어느 한 곳도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자마자 바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뀝니다. 유가족 분통, 어떻게 도로 한복판에서 국가가 왜 있나? 뭐 통제 전부 이러면서 유족 생존자 책임 규명 요구 분석, 정부를 못 믿겠다. 10만 명 예고인데 안전 펜스도 없는 후진국 재난. 완전히 이태원 참사 왜 일어났나? 경찰 모든 의혹 수사. 뭐 전부 이런 식입니다. 그 현장의 사진은 바로 이런 식으로 멘터들이 전부 방송을 했습니다. 그몇분 차이에 이렇게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안전이 관계없다고 했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참여한 결과를 빚었습니다. 이랬던 방송사들이 사고 발생 후에 언제 홍보성 방송을 했냐는 듯이 정부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특히 MBC는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을 수차례 반복 보도해서 2차 가해를 가했고 유튜브 MBC 뉴스에도 올려놓았습니다. 또한 공영 방송들은 피해자와 가족,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심리적 트라우마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함에도 스스로 만든 재난 보도 준칙까지 짓밟으며 피해자들의 사진과 영상을 보도하는 데 열을 올렸습니다. 사건 장면을 반복하는 보도뿐만 아니라 사망자, 부상자, 유가족들의 인권을 침해한 방송사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언론은 재난 보도 준칙을 준수해야 하며 유가족들이 고통을 극복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기능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SNS 문제입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들의 모습이 여과 없이 SNS로 퍼지며 2차 가해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심리적 트라우마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저희 가방에서도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문제가 되는 영상, 사진들을 좀 정정, 삭제할 것을 요청했고, 특히 각종 준칙을 통해서 그대로 지켜달 것을 강력히 요청을 했고, 방통위와 방심위도 시정 요구를 하도록 했습니다. 현재까지 삭제된 것은 39건에 불과합니다. 경찰 출신이 아니고 행안위 간사이잖아요. 사진
SNS 사진 및 영상 삭제 현황판을 보면은 방 시민은 피해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사진, 영상 등을 총 39건을 해당 서비스에 삭제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카카오 한 건, 네이버 카카오, 뭐, 카페 한 건, 유튜브 6건, 일간베스트 5건, DC 인사이드 10건, 트위터 13건 등으로 나타났는데요. 정말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적극적인 조치가 없으면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피해자들의 영상과 사진이 인터넷으로 너무 광범위하게 확산되었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 등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삭제 조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강력히 요청하겠습니다. 사업자분들께서도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런 SNS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공영방송입니다. 대부분의 공영방송은 재난 보도를 사고 이후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사회적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 대책은 미비합니다. 공영방송은 통렬한 방송과 함께 사회적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역할도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에서는 특히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지상파 및 재난주간방송사 KBS가 사회적 재난 예방방송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제작,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재난은 여기뿐만 아닙니다. 앞으로도 얼마든지 발생, 똑같은 재난, 비슷한 재난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 참사의 고인과 유가족분들에게 애통한 심정을 표하면서 국민들이 미디어를 통해 심리적 트라우마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